애교 넘치는 막내딸의 보좌를 받아 할머니의 최고 요리, 홍어 액국의 맛이 점점 깊어갑니다. 이제 홍어살을 무칠 차례입니다. 매콤달콤한 양념에다가 홍어살을 찰박찰박 무칩니다. 매실 넣고 그냥 사가지 넣고 고추장 넣고 고춧가루 넣고 마늘 넣고 생강 넣고 또 퍼뜩 아들들 생각이 나시나 봅니다. 우리 쌍둥이들 또 홍해를 좋아해요. 가운데 빼. 가운데 빼. 안 돼? 안 되겠으면 몰래 뱉어갖고 가위로 잘라먹어. 맛나네 엄마. 맛나? 오빠 입에다 넣어볼까? 늘 미기고자 온 할머니 마음. 처음에 부채갖고가 맛있어. 뚜껑을 열자 매캐한 향기가 확 올라옵니다. 할머니가 애간장 끓여 만든 음식. 그러고 보니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홍어액국이 완성되었습니다. 매콤달콤한 양념에 묻힌 톡 쏘는 홍어살과 오랜 시간 정성 들여 끓여낸 국. 할머니의 인생을 담은 음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들 오냐? 맛있는 거 사갖고 오냐? 어서 오시시오. 손 안 비웠구만. 들어와. 또 휴지를 누가 가져갔냐? 마마. 아드님이 식사를 짧게 하신다고 걱정이 많으시던데. 밥잔 많게 먹으면 쓰겠어? 또 나오셨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철학, 미기고 자화. 모두 부모님 마찬가지시겠지만은 부모님 손맛 정성이죠. 그 맛이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죠. 다른 음식보다. 맛있네 엄마. 겁나 맛있다. 아니 우리 아들이 맛있게 먹어요 오늘. 어머니의 맛은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그 정성, 자식을 생각하는 정성. 그게 들어가니까 맛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정말 음식을 먹어보면 그 음식의 맛보다 엄마의 그런 정성 맛이 많이 느껴져요. 어떤 엄마가 대충 이렇게 버무린 음식이어도 그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